6년째 사분들은 투시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가로, 세로, 뭐 대각선 투시만 잘 지켜주면 그냥 반듯하게만 잘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가로 이제 과투시 넣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점 구사하는 게 익숙해졌을 때 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그냥 연습하는 어떤 용도에서는 반듯하게 그냥 1점 투시로 그려도 되는 거예요. 너무 3점 투시를 의식할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미 나라는 어느 정도 투시 운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과투시를 주면 좋아요. 뒤로 갈수록 좁아져가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가겠던 그런 훈련을 받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10분 쉬었다고 하고요. 선생님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미리 들어갈게요. 아예 그냥 검정색인데요? 아예 검정색이 아니에요. 이거 검정색에다 바이올렛을 섞은 검정색이에요. 선생님 사용하는 색깔은 블랙입니다. 토스컬러 블랙에다가 SWC 바이올렛을 살짝 섞었어요. 그 이유는 그 색깔이 이뻐서가 아니라 블랙만 단독으로 쓰기에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수분하면은 토스컬러하고 체험컬러하고 이질감이 있죠. 그거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블랙에다가 바이올렛 혹은 인디고, 인디고를 제일 많이 쓰죠. 정해진 색깔은 없어요. 다 본인한테 가장 익숙한 색감이 가장 좋은 색감이에요. 자, 1단계 채색은 끝났습니다. 이 블랙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만 먼저 다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색깔에다 그래도 물만 섞어서 나머지 전부 중간 톤으로 다 써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로 가장 작은 단계 화이트도 찍어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반대로 밝으면서부터 그리게 되면은 다지기라는 거잖아요. 겹치고 중첩도 주고 그리면서 막 생각도 하고 더 들어가야 될까, 더 들어가야 될까 고민도 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끝색을 미리 딱 정해놓으면은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쓰라는 게 아니라 잘 염두에 두고 있다가 가끔가다가 학교에서 연습하거나 학원에서 그런 거 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 오늘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그동안 부족하신 거 본인이 느끼는 거 있으면 할 때 실험적인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이제 소묘로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명암 들어갈 때요 어두운 면부터 들어가 보세요. 소묘법하고 채색법하고 선생님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묘할 때는 어두운 흐름부터 이렇게 잡고 그렸는데 채색할 때는 밝은 데부터 그려요. 이런 석고소묘도 아마 소묘 시간에 할 텐데 그러면 어두운 흐름을 먼저 잡아요. 목 같은 데 먼저 깔라고 그러죠. 그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채색할 때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 한 교시 할게요. 이런 복잡한 거 나왔을 때 어떻게 그리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 그게 오늘 주제예요.